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동해바다에 가서 버거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버거 같은 경우에는 맹독성을 품고 있어서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데, 무튼 가서 잡아보고 치악력 테스트도 해보고 먹어보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버거를 잡다 보면 다양한 또 어종들이 나올 텐데 굉장히 큼지막한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만보코를 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관찰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유리호황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해바다에서 이제 참다랑어라고 하는 애들이 조금 잡히거든요. 잡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은 법적으로는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고의로적으로 잡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낚시질 열심히 해서 다양한 어종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느낌이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대상 어종은 바로 우선 버거입니다. 버거. 전 이걸 넣고 한 40m 정도 내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버거가 나올지는 우선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나올 거는 예상을 하면은 그나마 좀 까치복? 그게 좀 나온다고 해요. 뭐야, 벌써 나왔어. 바로 잡히네. 와, 여러분, 제가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잡아서. 자, 오늘 직접 한번 버거 잡아서, 여러분들이 맨날 밀엄, 자연에 있는 버거를 잡아서 밀엄 먹여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양식장 근처에서 버거 잡아서 했다가 그거 독 없는데 그거 왜 하냐고 욕을 더럽게 많이 먹어서 오늘 직접 자연에 있는 거 진짜 잡아서 하고 또 먹어보고 내 버거 치악력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와, 잘 잡는다. 오, 나가 못 잡아. 사장님 물었어요? 와, 삼치다 삼치. 와, 야, 이게 등푸른 생선 중에 이제 3대 어종 중 하나잖아요. 크, 삼치입니다. 삼치 메타크까지 커지는데 지금 애니멀스토리 사장님께서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이빨 보면요 살벌합니다. 그래도 오늘 대상어종은 아니지만 뭐 나온 김에 보여드렸어요. 잡히셨어요? 뭐가 물은 것 같은데? 와, 정말 이쁘다. 와, 자, 여러분들 정말 이쁘죠? 이게 바로 까치복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황복 속에 속해가지고 지금 꼬리 보면은 지느러미들이 다 노란 색깔이에요. 정말 이쁘죠? 심지어 눈도 이렇고 입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버거 손질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손질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전 연안에 다 살아갑니다. 대략적으로 크면은 한 60cm까지 커진다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누니까 진짜 이쁘죠? 스코버에서 봐도 굉장히 이쁠 것 같은 그 친구인데, 오늘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우선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버거는 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테토로톡톡신이라 해서 내장이랑 간 이런 데 다 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친구는 피부랑 뭐 살에는 독이 없어서 먹을 수는 있는데, 가끔 버거들이 피부에도 독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의하고 주의해야겠죠? 한번 저도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말 거야. 이렇게 올리면서 줄을 몇 바퀴 감아주고 또 올리면서 감아주고. 아주 잘한다. 나는 고수다. 잡혔어요? 이야. 오, 홀치기다, 홀치기. 옆구리 걸렸네요. 와. 야, 진짜 이거 버거 낚시해서 또 버거 회가 또 비싸지 않아요? 야, 또 이게 잡아서 또. 예? 맞춰 죽여요? 아, 여러분들, 첫 번째 장소에서는 제가 못 잡았어요. 물론 다른 분께서 많이 잡으셔서 구경은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한번 장난 안 쓰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포인트 도착. 여기는 뭐 캐스팅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쭉 내리면 돼요, 그냥. 아, 갔어요? 버거가 여기까지 따라 올라오다가 안 물고 내려가네요, 다시. 야, 여러분 신기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버거가 여기 수중 표면까지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안 물고 다시 내려갑니다. 안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미끼인지 아닌지 좀 약간 시력이 좋다 보니까 확인하려고 계속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호기심에. 또 버거가 호기심도 많다고 하잖아요, 되게. 제발 바보 버거가 한 마리 잡혀야 할 텐데. 아니면 뭐 참치라도 잠깐 나오던가 얼굴 좀 보여줘. 자, 물었죠? 와, 야, 결국엔 따라서 무네요? 네, 물었어요. 야, 유도에서 잡았어. 하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차이 네. 땡기니까 탕 물었어요. 수중 표면에 올라온 거 결국에는 잡으셨어요. 오, 과연 무엇일지. 아오와. 야, 그래도 잡으셨네요. 아, 진짜 맛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 그 만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들 잡으시면 만생 드시지 마세요. 바로 방생. 근데 이쁘긴 진짜 이뻐요. 굉장히 이색적으로 생겼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거 같은데 보고요? 보고. 와, 희한하네. 이제 한 시간 전인데 왜 난 안 나오지? 잡혔다. 뭐야. 뭐가 왜 이렇게 막 파닥파닥 거리는데? 무거워. 참치는 아니고 보고 아니면 만생이니까 설마? 설마요. 와우, 만세기. 이 망할 자식, 첫 고기가 만세기라니.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쁜 물고기인데 맛이 없어서 버림받는 만세기. 가라. 만세기 빼고 아무거나 나왔으면 됐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해볼게요.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노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뭐 나왔어요? 뭐야 엄청 크다 저거. 뭐예요? 잠깐 달아요. 와, 참치네 참치. 야 여러분들, 참고로 참치는 잡으면은 다시 놔줘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놔줄게요. 역시 또 동해바다에서 이렇게 또 참치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동정 결과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참다랑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고요. 야, 이 친구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바로 가라. 그리고 줄다랑어, 가다랑어라고 하는데 그 가다랑어가 동해바다에서도 간혹 잡힌다고 하는데 오늘 참다랑어도 보게 됐네요. 이상하게 까치복이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 희한합니다. 까치복이 저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장님은 그냥 넣자마자 나오네요.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여러분. 와 진짜 또 나왔어. 색깔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쁘죠?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늘도 날카롭고 이제 보고 입체학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조가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중간 점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못 잡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라스트 10분 정도일 겁니다 시간이. 어느덧 해가 미엇미엇 지고 있고 지금 낚시는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어요. 올리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화면 받으면서 멀미 하시는 분 없죠? 와, 또 사무장님 또 잡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진짜 동해바다에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는데 느낌이... 전화 오신 거죠 사무장님? 제가 잡을까요? 제가 잡을까요? 여러분 이 영광을 제가 또... 이거 왜 이렇게 세? 와 이거 미쳤어. 다랑어 아니면 방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싸, 만세기 다음으로 손맛 처음 봅니다 여러분. 이거 뺏어서 손맛 봐도 손맛은 본 거니까 만족스러워요. 다랑어네, 참치네. 이거 너무 무거워요. 와 이거 홀치기로 잡으셨네. 아 입에 물고 옆에 걸린 거구나. 와 여러분들 이거 참치입니다 참치. 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캐스팅합니다. 캐스팅 살짝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삼치나 뭐 참치나 만세기가 물어요. 이렇게 좀 빨리 감으면은. 여러분 오늘 제 교훈 하나 드릴게요. 포기하지 말자. 시간이 없어서 못 잡는 거지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잡은 아이들인. 우와 제 크다. 제 엄청 크네요 얘가. 와 대박이죠. 저는 보거 낚시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보거 낚시도 가능하고 실제로 보거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로 해서 잡아서 이렇게 즐겨 드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와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보거가 독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독이 대부분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독이죠. 내장 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독 있는 거에서 다 제가 잡는. 아 근데 뭐 피랑 뼈랑 이런 데는 독이 없나요? 피도 독이 있고 뼈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내장뿐만 아니라 피와 내장, 뼈 여기 다 독이 있기 때문에 내장을 제거 후에는 확실하게 피를 다 빼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은 복어는 이제 횟집에서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오징어고 무늬 오징어인데 여러분들이 있고 조금 더 이쁜 제가 있네요. 장난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무늬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요. 통찜으로 먹어도 맛있고 최근에 수빙스님이 떡볶이랑 무늬 오징어 튀김을 해서 탁 찍어 먹는데 그때 침이 무튼 나중에 저도 한번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녀석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치악약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우선 이빨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빨이 위아래로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이거 밀원 컨텐츠 하려고 한 마리 데려갈 거거든요. 겸사겸사 받은 지 별로 안 된 카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와, 이게 진액이 엄청 나오네요. 까치복이 엄청 차가워요 지금. 하나 둘 셋. 잠깐 소리가 났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고 단단해서 이 친구에게는 카드는 무리인가 봅니다. 오도독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꽉 물거긴 하거든요. 절단은 안 되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로는 한번 호두 껍질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호두 껍질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물었는데 제대로 물리면은 뭐 절삭력이 좋은데 생각외로 세진 않네요. 여러분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악력 테스트 생각 이하 기대 이하.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당근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너무 단단한 거 줘가지고 당근도 나름 단단하잖아요. 이게 사람 손가락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줘볼게요. 오 당근 바로 잘린다. 자, 다시. 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호두나 카드처럼 굉장히 단단한 거는 잘 안 잘리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잘리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야채 중에서, 야채 채소 중에서 조금 단단한 무 같은 것도 잘 잘릴 것 같고, 어쨌거나 사람 손 물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크기가 이게 좀 작다 보니까는 그나마 이 정도지 막 60cm, 70cm 되는 참복 이런 거 만나면은 손가락 들어갈 수 있는 이 크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 잡아서 한번 치악력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외로 엄청나진 않아도 위험하고요. 한번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 이게 까치복어입니다. 까치복. 제 복어회는 진짜 거의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사비 간장 찍은 거거든요. 엄청 쫄깃쫄깃하다. 와, 강어 지느러미 먹는 것 같아요. 엄청 쫄깃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지금이 보고철이어가지고 낚시 오셔가지고 한 번씩 잡아서 먹어보는 것도 별미지 않을까. 와, 보고초밥은 또 태어나 처음 먹어봐요. 와사비까지 들어가고 까치 보고 초밥. 제가 초밥도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이거 보고초밥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최고급 초밥 중에 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밥에다가 묵은지 올리고 버거 올리고. 묵은지랑도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데요 이거? 잘 어울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복어를 이제 회를 떠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복지리탕이라 하죠. 어느 거는 회를 뜨고 어느 거는 이렇게 국처럼 끓여서 먹는 건데 냄새가 지금 굉장히 시원한 냄새가 나고요. 이게 까치복입니다. 비닐 보이시죠? 쿡 하는 유튜버가 아닌데. 이야, 이게 맑은 탕입니다 여러분. 와, 지금 다들 캬 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 이 까치복을 직접 잡아다가 먹어보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복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에 이제 심장, 간 뭐 이런 곳에 굉장히 강한 테트로토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성이 있습니다. 이 독성 같은 경우에는 중추랑 말초신경계를 원활하게 전달 기능을 완전 약화시키고 없애기 때문에 이제 호흡곤란이나 마비 증세로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맹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호기심에 먹어도 뭐 어떻게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시고 전문가 분에게 맡겨야 되고요. 이 독 같은 경우에는 얼리거나 가열을 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까치복을 한번 바다에서 잡아본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 바나나는 이빨 자국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 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큰데? 오.